그럼 사람 되게 무섭다니까. 네. 이거 완전 잠깐이지 이런 것도 와서 몰아서 이 저기 그 우리 보낸 보니까 이 사진은 우리 저기 직원 어머니 계신데 이런 동화로잖아. 근데 이분은 일벌이라니까 있을 때 그 사람 일설이 무섭잖아. 그때 딱 일을 잘 시키는 거야 사람들한테 해가지고. 일을 딱 해놨어. 어, 그치 일을 이렇게 할 거를. 그리고 좋아도. 노지에서 친구랑 영양분 차이가 그렇게 난다고. 네, 그리고 네. 딸기 비닐하우스 농장을 제가 갔거든요. 거기도 비닐하우스 안에서 키우는데도 주기적으로 딸기한테 약을 치는데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하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싫어서 딸기는 커피에서 와 소리가 좋네요. 어 이런 거 처음 들어보죠. 경험도 처음 낼 거. 아 경험 처음 하시는구나. 아, 옥수수 따는 거. 이렇게 옥수수. 예. 네. 야. 아유. 이게 토종 옥수수인데 정말 맛있어요. 중정을 두 번 해야 돼, 이거는. 그쵸. 이게 중정에 들어가면 잘 안 빠져. 옥수수는 워낙 딱딱해. 믹스기로는 가능하지 않지 분쇄기로는 해보지도 않았지만은 믹스기로 한 다섯 개는 뜯어 먹어야 돼. 그러니까 못하고 그냥 싹 다 나가겠죠. 날도 뜯어지고 못하고 나가. 아, 진짜 나왔네.
안전 코드로. 됐습니다. 네. 이리 와. 안전히.